도시 불빛이 없는 곳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쏟아질 듯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는 목성이나 토성 같은 태양계 행성도 있고 태양처럼 빛나는 별도 있고 그리고 또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천체도 있답니다. 저 머나먼 우주 속 나만의 별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별에서 살 수 있을까요? Nope. 왜냐하면 별은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별은 스스로 타는 천체를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열과 빛을 내고 있죠. 별은 수소로 되어 있는데 수소로 타는 천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게 된다면 새로운 별이 아닌 행성이나 위성과 같은 다른 천체를 찾아서 가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행성이란 무엇일까요? 행성은 별을 중심으로 돌며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고 자신이 가는 길에서 제일 힘이 센 천체를 말해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태양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어요. 바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그런데 지구 옆에 이건 뭐죠? 맞아요. 달입니다. 달은 위성이라고 합니다. 위성은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를 말해요.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별에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 생명체가 살기 딱 좋은 온도를 가진 지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태양계에서는 이 정도가 골디락스 존이겠네요. 지구가 딱 들어오죠. 이 태양계를 벗어나 멀리 가다 보면 새로운 별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별, 또 다른 별, 아주 무수한 별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행성과 위성들도 아주 많이 있겠죠? 와, 그 중에 한 군데는 우리가 살 만한 행성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멀긴 하겠지만요.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이 우주에서 아주 특별한 행성을 가게 된다면 어떤 행성의 모습일까요?